오는 9일 개통되는 수서고속철도 SRT는 세계 최장 고속철도 터널 등 다양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SRT 개통으로 철도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고속열차 SRT. 수서역을 출발해 동탄역을 거쳐 18분을 달려야 지재역에 도착합니다. 터널 길이만 56.8km, 수서와 동탄, 평택까지 61.1km 수서고속철도 신설 구간 가운데 93%가 두 개의 터널로 건설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련 터널은 52.3km로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시속 300km 이상 달리는 고속철도 터널로는 세계 최장을 자랑합니다. 수도권 도심 아래를 통과하는 최초의 대심도 터널로 2008년 시작해 공사기간만 9년 걸렸고 총 3조 127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공기 단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만 지하 한 50m 깊이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상에서 지하로 이동하는 그런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질주하는 고속열차의 속도감과 도약하는 새의 날개를 모티브로 한 수서 역사.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이용객들이 SRT를 곧바로 탈 수 있도록 직결 연결 통로가 설치됐습니다. 동탄 역사는 동탄 신도시의 동서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연계했고 하루 5만 7천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 6층에 대규모로 설계됐습니다. 동탄 역사는 고속철도 사상 최초의 지하 역사로 건설되었으며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린도어 철로 쪽 공간을 넓혔고 수동으로 스크린도어를 열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최초로 고속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써 고속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압과 진동을 차단함으로써 이용하는 승객들의 쾌적한 환경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수서고속철도 건설의 핵심은 지하에서 빠져나온 SRT가 지상으로 달리는 기존 경부고속철도와 만나는 합류 지점입니다. 철도 117년 역사상 처음으로 간선철도의 경쟁체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평균 10% 이하의 운임 절감 효과와 각종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서고속철도 개통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철도 네트워크망 구축과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열차로 9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강국 코리아 실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